배울 속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입니다. 무슨 뜻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소. 한국은 옛날에 농경사회였어요. 요즘은 트랙터를 이용해서 논이나 밭을 갈았지만 옛날에는 소로 논과 밭을 갈았어요. 소는 농사를 짓는데 아주 중요했어요. 또한 소는 어마어마한 큰 재산이었다고 해요. 잃고, 동사 잃다에 고가 붙었어요. 동사 형용사에 고, 명사에 이고 고. 잃다,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다. 교통사고로 친구를 잃었어요. 친구를 잃다. 지하철에서 지갑을 잃었어요. 지갑을 잃다. 잃어버리다.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다. 이렇게 사용해요. 소를 잃다. 외양간. 외양간은 소를 기르는 곳이에요. 옛날의 외양간은 이렇게 생겼어요. 고친다. 고치다의 종결형 는, 니은다가 붙었어요. 동사의 는, 니은다. 고치다는 차를 고치다.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차를 고쳐야 돼요. 이때의 고치다는 수리하다의 의미예요. 이외에도 고치다는 병을 고치다, 버릇을 고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외양간을 고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것은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친다. 소를 잃은 후에 외양간을 고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외양간을 보세요. 튼튼해 보여요? 아니죠. 옛날에는 외양간이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한 소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양간에 문제가 없는지 매일 신경을 써야 했대요. 어느 날 보니까 외양간 문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으면 바로 고쳐야 하는데 늦은 저녁 시간이고 귀찮아서 그런지 내일로 미뤄요.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면서 아니란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외양간을 확인해 보니 외양간에 있어야 할 소가 없어졌어요. 밤에 도둑이 들어서 소를 훔쳐간 거였어요. 어제 저녁에 외양간을 고쳤어야 했는데 소를 잃고 소가 없어진 후에야 외양간을 고치고 있네요. 소를 도둑 맞은 후에 외양간을 고치면 소가 돌아와요? 소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소를 다시 사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의 소는 너무 비싸고 귀한 것이라서 다시 소를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는 다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어요. 따라서 소를 잃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외양간을 고칠 걸 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일이 잘못된 뒤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소를 잃었으니까 외양간을 고치지요. 그리고 또 소를 기르려면 고쳐야 하잖아요. 네, 맞는 말이에요. 소를 잃었다고 해서, 일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때 당시 손은 다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었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라는 점 그리고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점 또한 예상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피해 상황이었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 이게 바로 이 속담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은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손을 쓰다 이것은 관용 표현인데 조치를 취하는 것, 대책을 세워서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서 잘못된 상황을 고치고 바로잡는 것을 말해요.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한다. 이런 교훈이 담긴 속담이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번화한 도시예요. 그런데 10년 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홍수가 났어요. 침수 피해를 입었어요. 5년 전에도 3년 전에도 침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전문가가 배수시설을 넓히고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계속 경고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예산 문제로 내년에 하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계속 밀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여름 100년 만에 집중호우로 5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사망자 500명이면 엄청난 재난이에요. 그리고 집, 상점, 지하철, 도로 등이 물에 잠겼고 5만여 대의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어요. 10년 전부터 전문가가 계속 경고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자연재해인가요? 인재인가요? 전문가의 말대로 대비를 했더라면 아마 피해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피해가 있었어도 훨씬 더 피해가 적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재해라고 말하기보다는 인재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황이 이러하니 다 같이 힘을 모아 복구 작업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10년 전부터 경고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네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제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알겠죠? 사용할 수 있겠지요?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기업이 할 수 있는 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나라 간에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지금 당장 지구를 살리는 일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단 하나뿐인 지구. 지구를 잃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해도 소용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여러분도 사용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